오늘의 두 번째 집을 찾아 서울 서촌으로 왔습니다. 주사 김정희와 겸재 정선 그리고 시인 윤동주와 이상이 살았던 이 동네에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집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산다는 그분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아, 이 집 맞네요. 근데 밖에서 봐서는 이렇게 아직 어떤 집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2층 방이 좀 독특해요. 말을 아껴 모든 말이 의미 있게 하라. 너무 멋진 말인걸요? 선생님 혹시 계세요? 마침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이 고운 이분이요. 입춘방을 썼나보죠? 제가 오늘 선생님 댁을 이제 탐구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다른 거보다 이 입춘방을 보고 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입춘대길, 권양다경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고 이 주변의 집들에도 그렇게 많이 붙여있는데요. 익숙한 그런 단어 말고 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춘방은 좀 이 동네 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렇게 입춘방을 붙여놓고 있다가 어느 한 해에 안 붙였던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분이 오셔서 여기 정리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여기에 있던 글귀를 보고 가시는데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다. 위안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입춘방을 꼭 붙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또 다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서울 한복판에 정말 이런 집이 있군요. 나지막하게 삐걱 소리를 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누구나 하고 탄성을 뱉게 되는 집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드리우는 멋진 대나무 숲. 낡은 한옥을 살뜰하게 돌보는 손길이 느껴지는 집이네요. 와, 선생님. 이 집이 밖에서 봤을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른 집이네요. 제가 보통은 이제 고친 리모델링을 한 한옥들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 지어졌을 때 원형이 많이 보존된 집을 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크기가 굉장히 사실 좀 작거든요, 면적이요. 네. 집 전체는 18평 정도 되는데요. 예. 건평이 10평이고 마당이 8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은 도면만 보면은 너무 작은가 싶다가도 막상 들어서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묘한 집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당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밖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언뜻 그냥 도면으로만 보면 되게 답답할 집인데 대나무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저 한옥에 대나무가 이렇게 작은 마당에 많이 있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처음에 이사를 와서 마당에 있던 마루를 다 없애고 나니까 뒤에 아주 작은 대나무 몇 그루가 아주 짧게 잘려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나무들은 이전에 있던 것들은 매해 다 잘라내고요. 올해 난 새로 난 대나무만 지금 키워서 자라 있는 거고요. 동네에 몇백 살 먹은 나무들 못지않게 이 집의 대나무는 눈에 띕니다. 사실 생명력이 왕성한 대나무는 좁은 마당에 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서재 씨는 누군가 심어둔 대나무 가지를 치고 다듬어가며 멋진 풍경으로 바꿔놓았죠. 근데 제가 오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턱하니
집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서해 딱 궁서체로 쓰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한국 돌아오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꼭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집으로 다 모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벌써 8년 전이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재라고 합니다. 이서재는 집의 이름이에요. 제 삶과 집이 서로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 작품과 제 집의 이름인 이서재가 서로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집의 이름을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서재 씨는 프랑스에서 미디어 설치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것에 뿌리를 둔 예술 활동과 문화 기획을 하고 있지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집에 의외 있게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기 혹시 북어가 이렇게 걸리려고 하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으신 건가요? 우리 건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옥집을 지을 때 수직을 보는 것이 다림복이라 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실로 떨어뜨려서 수직을 잡았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도 자꾸 기울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울어지는지가 보고 싶어서 집이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해서 턱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림보기가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야 저렇게 많이 기울었단 말입니까 지금? 가만 보니 문틀도 삐뚤어진 채로 짰네요. 하지만 당장 어쩌겠어요. 그저 덤덤하게 관찰할 밖에요.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방은 이 시각이면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풍경이 너무 멋져서 외출을 미룰 때도 있다네요. 와, 이 방에 들어오니까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저 오늘 되게 좀 일찍 와달라고, 이렇게 좀 아침 일찍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들어오는 이 빛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침에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빛은 정말 저 작은 하늘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하루 종일 각도와 방향을 달리해서 방 안으로부터 해서 멀리 방 전체를, 집 전체를 비추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차방에서 나누는 이 시간이 전 너무 좋아서 항상 저 혼자 이 빛을 보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꼭 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집에서는 그러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요. 근데 여기를 이제 다 차실로 쓰시는 건가요? 네, 차실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옥이라는 그런 공간이 방의 그 구조가 이걸로 또 쓸 수 있고 저걸로도 쓸 수 있는 그 네. 목적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 또 건축물의 특징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긴 차실로도 쓰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겨울에는 우풍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전 이 방에서 또 자기도 해요. 이서재 씨에게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햇살, 달빛,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야 비로소 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이렇게 햇빛이 방 가득 들어오는 게 저는 참 너무 좋은데 또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바람이나 이런 모든 요소들, 빛이나 이런 것들이 늘 널려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인 것 같고 그것들을 하나의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런 대상들이 함께 누리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는 흔히 풍경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풍경은 바람과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에서는 그 말이 더 실감이 나죠. 이제 가운데 방으로 가볼까요? 석가래와 대들보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방인데요. 책상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작업실 겸 이제 서재로 쓰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가 그럼 대청마루였던 곳인가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야, 정말 되게 작긴 작았었네요. 네, 네. 아, 이 정도 저는, 공간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 대들보 뒤를 보니까 고화가 하나 있네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인사동에서 네.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아, 자세히 보니까 천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네. 이게 좀 오래돼 보였던 거군요. 네. 이 그림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네. 원래 현대미술을 제가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네. 돌아와서 우리 것에 기댄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게 된 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네. 제목은 이서재 변산도라고 해서 네. 이서재 저희 집을 둘러싼 산의 그림이에요. 오, 선생님 그래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저희 집 지금 대나무와 저희 집이 아주 큰 집처럼 보이지만 네. 저희 집을 둘러싼 네. 이 산의 그림이어서 인왕산을 비롯해 이서재 씨의 집을 둘러싼 여러 산들이 그림 속에 담겨 있네요. 이서재 씨는 이 집에서 종종 집전을 연답니다. 집 앞 수성동 계곡이 앞마당이니 거기서 집전을 연 적도 있지요. 집을 상징하는 손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집전은 집을 전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집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기보다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보면 저 한옥도 고친 집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그래도 보면 다 에어컨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에어컨이 뭐 하나도 없는데요? 아, 네. 그리고 우풍은 엄청 세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저 창호 보니까 뭐 나무 창호에다가 유리창 한 장짜리 겨울 못 견디실 것 같은데 가끔 와서 작업하고 그런 공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여기서 잘 견디고 있고요. 겨울은 겨울답게 지냈을 때 또 그 다음에 오는 여름을 잘 맞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이 없는데 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이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모기가 다니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모기가 네. 들어오는 거가 제가 사실은 이제 문을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저희 집도 방충망이 없잖아요. 예. 다 믿겠는데요. 네. 전 진짜 방충망 없는 거는 그건 진짜 사실은 못 믿겠거든요. 네네. 아니, 심지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마당으로 가는 창도 그렇지만 저 바깥으로 보이는 그냥 창에도 방충망이 없어서 오늘만 다 열어놓고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 저쪽은 방충망이 있긴 하지만 저기만 사실은 있고 여기 이런 없어요. 데는 없고요. 제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창문과 이런 문들을 다 열어놓고 지내고요. 이런 에어컨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맞바람을 치게 해서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그리고 더운 옷을 합성 섬유라든지 그런 옷 입지 않고 삼베 옷이라든지 시원한 옷을 입고 네.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로 여름을 나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집이 가르쳐주는 선조들이 이 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지혜 같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서재 씨가 작품을 하나 보여준답니다. 이서재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곳곳을 답사하고 눈과 마음에 담은 뒤에 그려내고 쓰는 작업이랍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안동, 제주도 그리고 영월이 이서재 시리즈에 담겼습니다. 이 방은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피아노와 검은 고가 있고 멋진 창이 있는 방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여기 이부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불 펼고 주무시는 침실인가 봐요. 꼭 우리가 침실로서의 용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잠을 잡니다. 선생님이 자연을 사랑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기 대나무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손수 다 벽지를 바르고 소소한 공사들을 혼자서 했어요. 침낭을 두고. 묵은 벽지를 걷어낼수록 곳곳에 비센 자국이 드러나고 천장과 벽에서는 흙이 쏟아졌대요. 벽지를 떼내고 하면서 천정이 무너져 내려서 그거를 다시 올려받고 그리고 단열재 놓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자꾸 한쪽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래가 많이 떨어져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천적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대나무를 뽑아다가 제가 이거 종교적인 맞다니까요. 이게 지금 받침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안심은 좀 되긴 되시나 보네요. 아니 그럼요. 이게 문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서 받쳐놨는데. 그래 대나무 하나 갖고 될까요? 근데 일단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니까요. 네네. 무엇이든 고쳐서 쓰는 건 이서재 씨의 신념이고 특기 중 하나입니다. 그릇을 직접 빚어서 쓰는 이서재 씨는 깨지거나 이가 나가면 다시 수선해서 쓰고 있죠. 그릇에 새 삶을 주는 일은 철학이자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릇을 수선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집 짓는 방법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뭔가 부칠 때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것들로 쌀풀이나 밀가루풀을 만들어서 부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성인 거예요. 물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옷과 함께 섞어서 접착하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릇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전히 하얀 그릇이었는데 이렇게 깨진 부분을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늬가 생겼고 이런 무늬 덕분에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문양이 들어간 새 그릇이 되는 집이 낡았다고 해서 허물고 그것을 쉽게 새로 만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작은 삶에서부터 이렇게 고쳐 쓰는 것, 아껴 쓰는 것, 이런 태도들이 배어나는 것, 이거 참 전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날 정말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이서재 씨의 모든 작업과 삶은 스스로 만들어낸 뿌리 미감이라는 말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 집에서 검은 고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 고 선생님이자 이 집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랍니다. 이서재는 단순히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곳에 품고 있고 그것을 단순히 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소중한 집이죠. 집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기의 일상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위에 쌓여진 것이 전 지금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수재 씨는 집이란 우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우주는 집 위에 집주자를 쓰더군요. 이수재 씨의 우주가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